어? 뭐야 벌써 챕터 2네? 뭐야 신발 하나 어디 갔어? 아 저 발가락이 왜 발가락이 왜 이렇게 커? 발가락이 아니 뭐 발가락 부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발가락 봐요 발가락. 어 누구시죠? 나 또 잠겼네. 아 내 손전등은 줄 것이지. 발가락이 세 개였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얘 얘만에 뭐가 있었겠지. 아 지하실에서 지금 나온 거죠? 아 됐다. 손전등을 계속해서 얻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손전등. 제 생각에 또 어두운 곳이 나올 것 같. 뭐야? 저 집으로 못 가요. 집으로 가는 길이 사라졌어. 아, 사다리를 못 탔어. 잠시만요. 밤 됐는데? 아, 내 박스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내 박스 어디 갔죠? 아, 내 박스 하나 사라졌어. 아, 저기 있다. 박스 저기 많아. 박스 세비자. 자, 저기 박스 지금 3개 있죠? 박스 세비고 죽어도 돼. 사다리 타고 트램펄린으로 점프하세요. 트램펄린이 어딨는데? 사다리를 타고 트램펄... 아, 저기! 저기까지 어떻게 가? 나라면 가능해. 상다를 쌓... 야! 야, 이거 AI 증가했네? 사다리 타네요, 이제? 미쳤구만. 미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스페이스바! 오케이! 안 죽죠? 여기서 쌓아 올라가라는 거지? 이쿠요? 여기서 일로 못 가는데요? 아 갈 수 있네. 오케이. 여기서 어딜 가라는 거야? 아 내 집! 내 집이 어디였지? 좋아 다행이다. 저 사실 집 까먹었었는데. 어 지금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좋았어. 좋은 어그로다. 뭐야 신발 언제 갈아 신었지? 어 시점이 바뀐 건가? 다른 사람인가? 뭐 키도 되게 커졌는.. 아 지금 몇 년이 흐른 거네 시간이. 맞죠 지금? 이사도 했고 원래 헬로네이버 스토리가 그러잖아요. 그 어릴 때 한번 그거 사건 사고 했다가 그 트라이머를 이기려고 커서 다시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였죠. 근데 어떻게 가죠? 문이 안 열리는데? 우리 집 맞나요? 너 왜 움직이냐? 나에게 말을 거나봐! 뭐라고? 어 오케이 이 친구에게 힌트를 얻었어. 아 아니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네. 아 알아서 진행되는구나. 코가 왜 이렇게 커졌냐? 코가 나이에 비례하네. 약간 거짓말한 피노키오 같지 않아요? 말이 너무 심했나요? 다시 이 말로 왔구만. 아 이놈의 까마귀
맞아, 여기가 내가 옛날, 어? 뭐야, 철거했네! 그 집, 그 아저씨 집. 아, 아니구나. 이 집이었죠? 아, 우리 집이 철거된 거구나. 내가 이사했으니까. 그 아저씨 집은 아직도 있네. 여기가 옛날에 제 집이었죠. 저 뭐냐? 저 뒤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트라우마를 겪는 것 같은데? 넌 극복할 수 있어. 한 번 더 간다. 우린 남자야. 이봐, 벌써 극복했네. 좋았어. 여기에 너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야. 침을 뱉어. 아, 여기 있네. 내 집에 있, 아, 여기가 내 집이었네. 오케이. 아니, 이 열쇠 하나를 왜 트렁크에 담고 오는 거야? 뭐, 무겁니? 어차피 한 손으로 들 거면서. 응? 아, 여기가 내 집이었나? 어디가 내 집이고 뭐가 또 아, 이웃집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죠? 불안합니다, 갑자기. 전현무 닮았다고 해, 주인공? 야, 그래도 전현무 씨는 좀 잘생기지 않았나?